언니 세상 똑똑한 척다 하면서 세상을 좀 모르는, 어떻게 보면 물가에 내놓으면 되게 걱정하는 사람이일 수도 있게 그렇게 보여. 그리고 우리 언니 자체가 좀 사람한테 당해야 된다, 배신을 당했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오면서 언니가 가슴속에 억울함이 좀 있어. 분하다. 어? 좀 분하다. 그리고 믿는 동께 발등 찍힌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언니 주변에서 혹은 내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좀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셨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남편이 좀 아파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저는 뭐 회사 업무 중요한 건줄 알고 참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남편 지문 해서 이렇게 열었는데, 아니, 그럼 남편이 좀 많이 아프셨나 보네? 네, 조금 중환자실에 한 이틀 입원해 있다가 지금은 좀 회복 중이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주말 부부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열었는데 거기에 알고 봤더니 벌써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배신감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언니가 정상적으로 혼인신고하고 한 사람 맞죠? 제가 와이프 맞는데. 그치? 그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고? 언니가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신랑이 진짜 회사 일 때문에 바쁜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 아프면서 그거를 제가 알게 된 어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상상하기에 지금. 어떤 여자가 배신감이 안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저는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니, 근데 지금 상태로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저씨가 아프시다고 했잖아? 근데 자꾸 아저씨 얘기를 하니까 내가 머리가 좀 많이 아파. 어?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좀 수술을 하셨는가? 네, 좀뇌 쪽으로 했는데 지금 회복 중이긴 한데 조금 말도 좀 어눌해지고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저씨가 지금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언니가 지금 배신감에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나는 있다는 거는 많이 충분히 느껴져요. 그냥 더 이상은 이 사람 못 믿겠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혼을 언니가 잡게 되면 먼저 언니 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언니가 이혼을 잡게 되면 그 여자가 남편을 케어하면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금전만 흘러가지, 남편은 오히려 언니 이혼해놓고 남편 뒤에서 떠안아야 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랑 이혼해주지 마. 근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얼굴 볼 때마다 지금 너무 정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제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 아저씨는 뭐 모르겠어. 아프시니까 지금 병동에 아직 계시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조금은 머리 쪽으로 조금 안 좋아질 일이 있다. 하지만 언니한테 그뭐 병수발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안을 건 없어. 근데 그 많은 재산, 아저씨가 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그 재산을 남조라고 그쪽을 흘러가게 내줄 수는 없잖아. 우리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데. 요지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아둔하게 진짜, 어? 그렇게 막, 물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산 것도 아니지만, 그냥 무던하게 살았던 여자인 듯이 보여.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해서 판을 뒤집어갖고 남편을 놔주면 저쪽 여자 좋은 일밖에 안 만드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살아야 되는데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벌 받은 거야.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혼자 머리 굴려서 했다가 머리 다친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거기 그래도 자손은 없어 보이니까 그나마도 그게 다행인 거지. 자손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진짜 언니가 정말 더 힘든 꼴이 됐을 수도 있겠어. 근데 그렇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언니, 저쪽은 자연스럽게 냅두면 떨어져. 본인이 지칠 거야.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병동에 있고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연락 못 하실 거 아니야. 그쵸, 지금은 못하죠. 그리고 애가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저러다가, 아, 가정으로 돌아갔구나. 아픈 건 알아요? 네, 그거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제가 연락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막 남았던 카톡이랑 사진이랑 이런 거 보고 지금 제가 안 상태거든요.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이분이 좀 답답하게 들어와. 그러면 아저씨가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거나 뭔가 그랬던 걸로 나는 느껴지는데, 오히려 이별서가 이쪽에 있어요. 아팠던 계기로 인해서 언니 쪽으로 더 흘러 들어오게 만들 수 있었고, 오히려 저기가 떨어져 보이는데? 그러면 뭐 그래도 억울하긴 한데 좀 그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언니가 이 사람을 놔버리면 저쪽 좋은 일 시키는 거라니까? 안고는 가야겠네요. 응, 안고는 가되, 이제 회복이 돼서 아저씨랑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저씨 어떻게 보면 증거라든가 이런 게다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언니가 그거를 그냥 냅뒀지는 않았겠지. 아저씨가 언니한테 이제 함부로 못해. 그리고 언니가 이제 중간 부부로 살았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 또한 이제 정리가 될 일이 있대요.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아저씨가 그냥 자기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언니한테 무릎 꿇고 사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죠. 아, 그렇게 될 일이 있을 거야. 오히려 이번 계기로 아저씨랑 더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그래도 아프잖아. 아픈 사람을 갖고 어떻게 하겠어. 벌 받은 벌 거지. 받은 거죠. 그치, 그치. 그냥 모르고 언니가 계속 당했던 거는 오히려 낫잖아요. 그리고 아저씨 건강 악화 안 돼서 언니 쪽으로 힘들어지지 않게만 바라는 게 오히려 우선인 것 같아, 지금은.